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호대와 관련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 하나인 등산을 할 때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등산은 다양한 경사면에서 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는 산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꼭 착용을 해야 무릎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등산 중 부상의 80% 정도가 하지에서 발생을 하며 그 중에서 약 19% 정도가 무릎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평지나 오르막을 오를 때보다 내리막에서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오르막 걷기는 주로 하지를 몸의 중심 쪽으로 당기는 동심이고 내리막 걷기는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편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내리막 걷기에서 무릎이 하중을 많이 받게 되고 내리막을 걷는 동안 추가적으로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운동 제어를 감소시켜 낙상 및 미끄럼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시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릎 보호대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등산을 할 때 어떤 무릎 보호대를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릎 보호대 양옆에 무릎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어야 하며 쓸개골의 안정화를 위해 쓸개골 쪽이 개방이 되어져 있는 무릎 보호대나 니슬리브 혹은 니트형 무릎 보호대처럼 쓸개골 쪽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쓸개골을 압착해주는 보호대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쓸개골이 개방이 되어 있는 무릎 보호대로는 잠스트가 있겠으며 쓸개골을 압착해주는 무릎 보호대 그리고 니슬리브로는 에너스킨과 포인, 파워파인트, 주황르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여 관절에 압박을 줌으로써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유 감각의 감소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등산을 할 때 무릎 보호대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꼭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셔서 안전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